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도 돼요. 관심 없어요.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했던, 연구했던, 공문을 써왔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. 자신있게 이것은 내가 해온 것이다, 당당하게 해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다.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공문 제로를 사람도 안 하겠다고, 당장 안 뽑겠다고 내렸어요. 자, 이제 저기 여러분들, 저희 집회 굉장히 구속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습니다. 자, 우리 천재 감독을 담고 있는 굉장히 구속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 합사! 기호를 받으면서 그날은 합사하면 다 같이 모아주세요. 합사하면 되고 내려오면 합사 진짜 나셨어.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. 그렇지만 주가 조작, 이것은 시장경제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로 두고두고 단죄를 해야만 할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주사에 임할 태도도 전혀 없이 나 범죄 해요.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요.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. 어디 기어나옵니까? 여러분들, 지금 얼마 전에 굉장히 잘 맞춘 사연이 있었죠. 지금 얼마나 되죠? 그래도 오늘 날씨가 맑고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쉬운데,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가 어떻게 됐습니까? 완전히 불만하게 되었습니다. 비오는 날 그날 그것이 가져오셨습니까? 오하고 있었어요.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잡았다라고 하면서 받아줬어요.